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여러분,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하루 영상 업로드하는 거를 못했어요. 또 요즘 시대는 단순히 감기 몸살로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람이 걱정하는 게 하나 더 있죠.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예, 음성이 나왔고, 혹시 독감일 수도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도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간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태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만남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F히어로 형님, 그리고 윤미래, 타이거 JK, 이 세 명이 협업을 했어요. 이거 실화인가요? 그리고 밀킨이라는 아티스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티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기다렸어요. 이 비디오는 그간 한국과 태국 아티스트들의 협업들 중에서 가장 중량감이 있다고 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바로 OG들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들이 한국 힙합을 좋아하시면은 좀 알 수 있듯이 타이거 JK, 윤미래 이 사람들은 한국 힙합이 거의 불모지일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저는 F히어로 형님도 그 길을 걸어왔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OG들의 만남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의미가 진짜 크다. 아, 대단합니다. 이 비디오의 제목 셀프러브입니다. 사실 지금은 이제 랩네임을 타이거 JK라고 쓰시지만 이전에는 드렁큰 타이거라는 한국 힙합에서의 어떤 전설적인 듀오의 멤버셨죠. 아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예, 프로듀싱은 버캐시가 했더라고요. 비디오를 보면서 저희 좀 솔직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저는 이 비디오를 몇 번 봤는데 긍정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아쉽다는 얘기도 좀 할 것 같아요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When you're in it, one thing I know is true, true, true. 제가 하나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OG들의 만남이 성사된 곡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빡센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. 원래 이 형님도 좀 랩을 빡세게 달리는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가사가 가사인지라 좀 랩에서의 좀 유연성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. 윤미래님이 뮤직비디오에 안 보이는 거는 조금 아쉽다. 노래가 생각보다 팝이에요.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옛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드렁큰 타이거의 앨범을 이렇게 사서 들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타이거 JK 형님의 지금 이런 랩 스타일이 좀 낯섭니다. 물론 뭐 생각이 있으셔서 이런 플로우를 만드신 거겠지만 왜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? 곡이 좀 전개 방식이 약간 그 엠플로의 트립합처럼 막 힙합 비트가 진행됐다 갑자기 막 비트 빨라지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전개 방식이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.
물론 이 비디오는 아마 한국과 태국 따로따로 촬영된 것이겠죠? 네, 저는 이런 전개 방식이 아 모르겠어 적응이 약간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 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나쁘진 않은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. 제가 이렇게 뭐 팝, 랩, 팝, 힙합 이런 음악들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이 곡을 듣다가 제가 지금 느낀 부분은 F-Hero 형님과 윤미래님, 타이거 JK님이 이렇게 벌스를 소화하는 그 파트들이 뭔가 좀 녹음을 했을 때의 어떤 컨디션 같은 게 약간 다 다른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특히 타이거 JK 형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약간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있고 윤미래님도 그렇고 뭔가 이게 믹싱 뭐 레코딩 상태 아니면 믹싱 작업에 있어서의 뭔가 좀 비슷한 무드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따로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도 얘기에는 살짝 들리는데 이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이거는 타이거 JK 형님의 벌스를 듣고 느낀 생각인데 랩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지만 저는 좀 JK 형님이 보다 더 좀 러하고 날카로운 그런 예전의 스타일들을 좋아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은 랩 스타일이 그렇게 적응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윤미래님의 어떤 보컬로서의 역량도 뭐 워낙 대단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태국 구독자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윤미래님 타이거 JK님의 와이프입니다. 윤미래님은 래퍼로서의 탤런트도 대단하신 분이라서 한국의 여자 래퍼로서의 역사를 봤을 때 역대 최고의 래퍼로 손꼽히는 분이 바로 이 윤미래님입니다. 지금은 한국 힙합에 엄청나게 재능 있는 여성 래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은 그런 여성 래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. 이렇게 이 씬에 돋보이는 여성 래퍼들이 없었거든요. 그때 윤미래님이 혼자 정상에서 계셨던 분이에요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편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OG들의 만남에 있어서 생각보다 뭔가 힙합에 조금 더 가까운 무게감 있는 곡으로 들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상당히 팝지향적인 곡으로 가져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놀랐어요. 제 아쉬운 점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. 저는 태국을 좋아하고 태국 힙합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교류들은 정말 적극 지지하고 저도 너무나 환영하는 바입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방향의 음악이 나와서 그런지 저는 조금은 약간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.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중적인 느낌은 확실히 있어서 힙합을 이지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제 생각에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